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정부의 부담이 되는 이면 합의 등 치역적인 조항들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야합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백희정 광주나비 대표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외교부 태스크포스 팀의 발표인데요. 그동안 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힘을 많이 써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이번 외교부 TF 발표는 일본군 송노예 피해자분들을 대신한 그 정부의 협상이 그동안 피해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그간 협상 경과와 내용을 이제라도 피해자분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그 밝힌 점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 주장은 2015년 합의문이 발표되었을 때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합의였다. 원천무효를 국민들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국민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쪽같이 국민들을 이제 속인 것에 많은 분들이 실망과 그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면 합의가 존재할 수 있는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지 이런 분노라는 그 분노하는 입장과 또 오히려 한편에서 이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이제 밝혀짐으로써 오히려 그게 이제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가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또 이걸 계기로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네.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는 대통령이 그 발표를 하지 않으셨는데 네. 저희 이제 기자회견문을 보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기자회견의 골자는 그 12월 28일에 했던 2015년 합의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었고요. 일본군 송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당당히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합의는 피해자의 의견이 배제된 합의였고 또 문구 중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앞으로 한일 간에 또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이면 합의가 존재한다고 밝혀지면서 당시에 그 비공개로 처리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네. 그 제3국 위안부 기린비 문제와 성노예라고 하는 그 용어 사용에 대한 그 비공개 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 측이 희망한 내용이었고 이게 이제 한일 고위급에서 이제 결정을 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되돌아보면은 2015년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그 소녀상 이전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 문제가 불거졌었던 게 있었는데 이런 맥락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번 그 발표를 통해서 명백히 합의가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셈인데요. 그동안 이제 광주나비가 이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 위안부 합의의 이제 원천 무효를 다시 한번 선언을 했고 그 성노예 동원의 강제성,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전제 위에 진정한 사과와 그에 합당한 그 피해 배상, 명예 회복을 위한 새로운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네. 청와대는 지금 위안부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해서 당장 대답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네, 계십니까? 네. 네, 어제 그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 합의가 양국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일본군 송노예 문제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해자, 당사자와 국민이 그런 배제된 정치적인 합의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사실 지난 2017년 8월에 1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라고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 그 회의에서 결의문과 행동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결의문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와 그 일본 국회에게 요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 행동 계획은 아시아 그 피해 당사자 국가들이 우리들이 어떤 그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리들의 행동 계획을 이렇게 한 것인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렇게 수요 시위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서 법적인 네. 어떤 그 절차를 가져가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